이번 총선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천구인데요. 이어 이하 구도 속에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여의도 행을 노리는 금천구 출마자는 모두 4명, 이어 이하의 구도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후보 간 우열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에선 구청장 출신의 한인수 후보가 지역을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라며 여당의 힘을 강조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여당으로서 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 갈등 속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재훈 후보는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여권 후보임을 주장하며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공천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길어 듣고 생활정치를 해야 된다. 이들에 맞서 야권의 두 후보들은 단일화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일화 카드를 내민 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후보. 하지만 국민의당 정두환 후보는 단일화나 연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금천 주민들의 손으로, 힘으로 좀 단일화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훈 후보께서 먼저 금천 국민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뜻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분열된 상태에서도 각 후보 진영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천구에서 후보들의 막판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대영입니다.